여러분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들 폭리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단체로 단합이라도 한 것처럼 2, 3, SS 시즌부터 갑자기 확 레벨업된 브랜드들도 너무 많고 그래픽이 막 너무 예쁘게 나오는 브랜드들도 많아져 버려가지고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같이 무신사를 보면서 예쁜 티셔츠 추천도 해드리고 브랜드도 한 번씩 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 시즌에 폭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브랜드 중 하나가 위켄더스입니다. 저는 위켄더스가 유독 이번 시즌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렌드를 반영한 블로커와 아이템들도 나왔는데 특히나 이 사커 저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폼 감성은 살리되 깔끔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데일리웨어 같은 거에 함께 받쳐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연청 팬츠랑 매치했을 때 이 루즈하게 떨어지는 느낌도 너무 예쁘고 이런 스트라이프 같은 게 적당히 포인트가 되면서 이 배색이 너무 예뻐 가지고 좀 데일리하게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블로커가 조금은 호불호가 갈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막 블로커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켄더스의 사커 저지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 감성은 제대로 살린 제품이에요. 컬러도 세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아이보리 컬러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위켄더스 컨셉이 레이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티셔츠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 이게 레이싱 메쉬 티셔츠인데 전판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예요. 근데 여러분 은근히 이렇게 전판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잘 안 나오는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 전면부에는 이렇게 레이서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자동차 달리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여름에 입기도 시원할 것 같고 정말 딱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은? 저는 이 티셔츠를 무비가 입은 걸 봤었는데 이거를 오버사이징해서 약간 원피스처럼 연출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무슨 막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 이게 전판 프린트라는 건 결국 진짜 사방팔방에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컬러감 조합도 너무 좋고 여름에 포인트 주기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 이거 살까? 제가 작년부터 이런 모터사이클, 레이싱, 바이크에 관련된 패션 아이템들을 좀 즐겨 입었었는데 이 레이싱 저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레이싱 느낌을 살려가지고 컬러 배색을 준다든지 이런 파이핑으로 좀 스포티한 감성을 살렸고 소매 부분에 이런 레터링이나 패치 그래픽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레이싱스러운 맛을 살렸다고나 할까나? 그리고 전 후면부로 이런 경주마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주라기 공원 그래픽을 진짜 좋아 하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나가지고 더 좋다. 제가 여름에는 반팔만 단독으로 입고 다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긴팔들을 여름에 더 입고 다니는 편인데 이거 개꿀입니다, 여러분. 살이 잘 안 타요. 역대급 위켄더스다.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트래블. 여기 진짜 이번 시즌에 폼이 미쳤더라고요. 평소에 좀 센 그래픽을 좋아하신다거나 Y2K 감성, 그런지한 느낌, 심지어 고프코어를 입으시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인데 특히 이 티셔츠, 리즌 트레일 피그먼트 반팔티거든요. 이렇게 피그먼트 원단에다가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인데 이런 레터링 같은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폰트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밝기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조금 더 그 그런지한 느낌이 살거든요.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이런 Y2K 소스 같은 것도 살짝살짝 들어가 있고 이런 빈티지한 그래픽을 피그먼트 원단에다가 찍어버리니까 진짜 그런지한 느낌을 제대로 살렸더라고. 그냥 요즘 유행하는 블랙 카고 팬츠 하나만 받쳐 입어주더라고. 되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차콜 컬러랑 마젠타 핑크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진짜 이 티셔츠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픽이 정말 다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요거 하나 구매했었는데 아직 배송 중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트리피한 그래픽을 빈티지하게 표현을 했더라고. 이게 그냥 뭐 블랙이나 화이트로 나염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원단 배경 색에 맞춰서 톤온톤으로 또 나염을 찍어가지고 이것 또한 조금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좀 이런 감성도 좋아하는데 뭐랄까 이런 베이퍼 웨이브 같은 느낌이 난달까? 근데 가격이 웬만하면 3만 원대가 넘지를 않으니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 여기도 이제 나그랑 이렇게 블로커 스타일로 풀어냈네요. 이번 시즌 트래블 같은 경우
거는 전체적으로 그래픽이 좀 화려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단 컬러랑 나연 컬러를 좀 적절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또 막 너무 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짜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메종미네드입니다. 메종미네드가 진짜 포멀한 브랜드잖아요. 보통 미니멀 룩이라든지 좀 댄디한 룩을 즐겨 입으시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입어서 솔직히 저도 메종미네드 제품을 막 즐겨 입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반팔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메종미네드 컨셉이 그 뭔가 달 착륙에 관련된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것 같은 그래픽이 전면부에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흰색에다가 블랙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게끔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인트가 됐었고 제가 조금 좋았던 포인트는 여기 넥 뒷부분에 그 바지 가죽 라벨처럼 패치가 만들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달까? 사이즈도 조금 오버하게 가져가면서 이런 통 넓은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니트 반팔인데 이게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 우선은 이 니트 반팔이라는 것부터가 되게 포멀한 룩, 미니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그런지하게 나온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워싱이 된 것처럼 물이 빠진 것 같이 표현이 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데미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 넓으면서 무거운 느낌으로 떨어지는 듯한 하의랑 매치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특히 이렇게 워싱이 좀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랑 하면은 진짜 그런지한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볼드한 실버 아이템들이랑 함께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더 콜디스트 모먼트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진짜 모자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부터 되게 펑키한 느낌으로 그래픽을 잘 뽑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 트렌드랑 이 브랜드 특유의 감성이 만나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선 제일 인기 상품으로 지금 상단에 있는 이 나그랑 티셔츠. 진짜 그 Y2K 스러우면서도 빈티지하고 펑키한 느낌까지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이거는 봄이 오기 전에 호다닥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 버전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 티에 찍혀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진짜 이런 펑키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이 보이네.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티셔츠인 것 같은데 진짜 이번 시즌을 타겟팅하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트렌드랑 너무 잘 맞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를 한 것 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빨강이 막 쨍한 빨강이 아니라 오히려 채도가 좀 빠져있는 어두운 계열의 빨강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은 진짜 포인트 주기 좋은 반팔인 것 같아요. 이 악마 티셔츠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더 콜디스트 모먼트가 진짜 이런 악마 그래픽을 깜찍하게 잘 넣는단 말이에요. 너무 세지도 않고 적당히 펑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받쳐입기 좋을 것 같은? 근데 확실히 여기는 진짜 모자 맛집이다. 모자가 예쁜 게 너무 많네. 그 다음은 LMC. LMC도 진짜 요즘 폼 미쳤거든요. 퍼즈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퍼즈의 느낌을 LMC에다가 녹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LMC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이 곰돌이들 사이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는 그래픽들이 싹싹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룩북에 진짜 괜찮은 티셔츠 많았는데 왜 그게 다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게 약간 퍼즈에 나올 법한 티셔츠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LMC에 나오는 거지. 와 이 티셔츠 진짜 예쁘다.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뭘 했나 봐. 어머나. 이거 되게 그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트리피하고 제가 요즘 이런 그래픽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인터내셔널 느낌이 난달까? 제가 LMC를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이번 시즌에 유독 잘했다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연도 트렌드가 진짜 이런 펑키한 그래픽이라든지 트라이벌의 강한 느낌? 빈티지하면서도 센 느낌?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LMC도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 입맛에 맞게 그런 스타일을 풀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트라이벌 느낌으로 풀어낸 LMC 로고라든지 이런 펑키한 그래픽들을 LMC가 만들어내면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타이다이 티셔츠 안에 그냥 블랙 색상 뭐 긴팔 티셔츠를 레이한다든지 아니면은 타이다이 긴팔 티셔츠 위에다가 블랙 티셔츠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한다든지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LMC에서 이번에 이런 타이다이
타이다이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좋더라고. 이번 연도에 여름이 좀 빨리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반팔 준비 싹싹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브랜드에서 반팔을 다 내놓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쁜 반팔티 한번 싹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리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빠이!